에스파 신곡이 방금 나왔습니다. 지금 6시 12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스파이시죠? 에스파 세 번째 미니앨범에 드디어 10개월 정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에스파의 가장 최근 곡이 걸스였어요. 그게 작년 여름쯤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에스파의 컴백이었고 사실 지난주에 그 웰컴 투 마이 월드인가요? 그 선공개 곡이 하나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홍보가 조금 덜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스파이시라는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틀곡이죠. 바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최초 공개 한번 같이 봤었는데 노래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찍는 겁니다. 타이틀곡 스파이스는 강렬한 신스페이스 사운드와 다이내믹한 비트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가사에는 치명적이고 자유분방한 에스파의 매력을 담았으며 멤버 각각의 개성 넘치는 보컬과 발랄하고 영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청량해요. 일단 되게 청량하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떻게 본다면 에스파는 좀 걸그룹 중에서도 좀 강렬한 퍼포먼스라든지 강렬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그런 음악을 많이 했잖아요. 그 광야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선봉장이 있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색깔을 아예 버렸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분명히 저번에 SM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떠나고 SM 3.0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에스파가 정말 음악적으로는 많은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타이틀적으로는 에스파는 이제 광야 세계관을 벗어나서 시즌 2 느낌으로 마이 월드, 웰컴 투 마이 월드 자체도 새로운 우리 에스파의 본연의 우리만의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와 보세요 라는 느낌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또 타이틀곡에 있는 노래 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적으로는 보면서 느꼈다시피 광야 세계관은 거의 이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뮤직비디오 비주얼적으로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적으로는 잔향은 조금씩 남아있어요. 일단 강렬한 사운드와 강렬한 일렉트로닉한 그런 댄스곡이긴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오기 전에 작곡가 라인업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유영진이 빠진 에스파의 작곡가 라인업이 어떤 분들이 들어갔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뭐 이성수 A&R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성수 A&R 본부장님 원래 A&R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을 수집 한다.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곡을 수집을 해서 SM 곡은 원래 작곡가 라인업 크레딧 같은 경우가 SM 쪽에 메인 프로듀서 분들이 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런 경향보다 다른 기획사보다 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본다면은 뭐 JYP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다른 기획사에서 섭외하는 작곡가도 많아요. 그래서 SM이라는 기획사가 한번 작곡가 라인업 살펴보면 외국인 작곡가 비중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작곡가 비중이 큼과 동시에 여러 명의 작곡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곡 역시 작곡에는 다섯 분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편곡은 두 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 편곡가 중에서 문샤인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던 분이에요. 뭐 보아 선배님이라든지 아니면 샤이니 키 태민 솔로곡도 가솔린도 문샤인님께서 작편곡에 참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NCT 드림의 곡도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의 에스파 색깔과는 확실히 음악적으로도 다른 점은 있을 거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편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곡가의 루드릭 에버스, 조나탄 구스마크, 김현서님 그리고 모아카츠 오페이아 등등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작곡한 아티스트가 그 모아카츠 오페이아 제외하고는 레드벨벳에서 다 작곡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레드벨벳에서 통통 튀는 그런 발랄하고 영한 에너지가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NCT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하신 분이고요. 다른 기획사 아이돌 뭐 여자친구라든지 트와이스 뭐 보아 선배님도 있습니다. 보아 선배님 뭐 다른 기획사 아닌데 뭐 자우지간 보아 선배님도 가장 최근 곡들 좀 정규 10집이라든지 미니 그 Forgive Me 3집이죠. 그쪽 앨범의 수록곡들을 많이 작곡한 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곡 여러분들 이전 배경 지식으로 깔고 한번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색다른 매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스파이시 뮤직비디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my A to the Z. I'm sorry, 잠깐 보면 너 기회는 없어.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날 가뿐하게 했던 every day.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Don't stop, 건들지 마.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don't chase me.
이제 SM 정말 좋은 거는 노래 끝나고 나서 뭉빵 하는 그 알죠? SM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거 없어서 일단 좋고,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아닌데 좀 너무 물리도록 많이 봐가지고. 일단 SM 3.0 시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에 있는 에스파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인 색깔의 변모를 보여주게 될지 확실히 느꼈고, 모릅니다. 여기서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성공개된 곡 자체는 또 뭐 되게 웅장한 사운드의 서정적인 노래기도 하죠. 확실히 이 사람들이 잘하는 점을 잠재력 자체를 이제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배경적인 이미지라는 거 있잖아요. 광야라든지 그런 세계관이나 배경적인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컬적으로라든지 뭐 래핑적으로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점을 끌어올리면서 정신없이 만들게 만든 거를 이 세계관이 아니고 음악에 이제 초점을 두겠다라는 점을 좀 저는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노래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M을 좋아해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노래가 왜 좋냐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23년판. 그러니까 원래 SM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정말 잘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게 이 동방신기부터 시작된 오방신기 시절, 동방신기부터 시작되면서 슈퍼주니어 샤이니가 이어받고 바톤을 이어받고 그리고 여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레드벨벳이라든지 뭐 FX라든지 이런 그룹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레전드 그룹들이 이어받았던 그런 바톤 터치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제 NCT하고 에스파가 어떻게 보면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은 건데 엑소도 중간에 있었고 한데 광야 세계관이 들어가면서 뭔가 획일화돼 있다는 느낌을 항상 저도 느꼈었어요. 어? 광야 세계관의 이런 일렉트로닉 색깔은 뭔가 다 그냥 엇비슷한 것 같은데 성별만 바뀌고 가수만 바뀌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물론 이 노래가 비주얼적으로는 영한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다른 기획사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에스파가 하니까 되게 신선하잖아요. 일단 에스파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댄스곡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넥스트 레벨, 세비지, 걸스 그 세 개 노래 봤을 때 죄다 일단 어둡고 마이너틱한 색감을 쓰면서 블랙맘바하고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블랙맘바도 그렇고 노래 제목 자체가 블랙맘바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탈피해가지고 미국인가요? 뭐 로케이션 자체는 해외인 것 같은데 도시 속에서 그냥 에스파분들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찍고 하는 그런 영한 모습이지만 음악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죠. 진짜 비트가 진짜 시종일관 때려요. 그 신스베이스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시종일관 귀를 때리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광야의 세계관은 확실히 벗어났어요. 나왔어요. 거길 나왔는데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에스파가 이거를 지금까지 했어 이런 일렉트로닉 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렬한 일렉트로닉 그리고 강렬한 비트와 빠른 세기의 노래도 어떻게 보면 에스파가 저는 줄곧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스도 빨라요. 템포가 느린 노래는 아닙니다. 그런 쪽의 이제 정체성을 어느 정도 제가 끌고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에스파는 그리고 보컬적으로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보컬이기도 하고 래핑 자체도 되게 마이너한 래핑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은 가져오자는 거죠. 음악적으로 어쨌든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에 에스파가 잘하긴 해. 그러니까 그거는 가져오면서 세계관만 그냥 바꾸는 거죠. 세계관만 다시 우리의 세계를 새로 2기로 열었으니까 웰컴 투 인 마이 월드. 인 마이 월드 들어오라 이거죠.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 멜로디 죽입니다. 도입 멜로디가 죽여요. 싸비 빠라빠빠라빠라빠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SM이 정말 잘하는 멜로디 진행이 동음 멜로디 진행이나 아니면 하행 진행이라든지 상행 진행 이런 거 반음씩 올라가거나 반음씩 내려가는 하행 상행 진행이거나 동음 진행의 멜로디를 굉장히 SM이 잘 써요. 그래서 따라따따라따라따 이게 어떻게 동음 진행을 하 다가 살짝 이제 반음 하나 올라가는 진행인 것 같은데 이게 브릿지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막스에서 카레나님이었나요? 카레나님이 진짜 래핑을 되게 힙하게 이렇게 쳐주시고 다시 마지막 사비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 그 도입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에 들어본 아이돌 그룹의 멜로디 중에서 사비 멜로디 중에서 제일 중독적이에요. 제일 중독적이고 제일 멜로디컬하고 제일 집중하기가 좋아요. 브릿지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분위기와 클라이막스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분위기는 달라요. 여러분 곡을 쓰는 입장에서도 다른 거고 그거는 엄연히 나눠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브릿지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거는 노래의 파트 1이라고 생각한다면 클라이막스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사비로 넘어간다는 그 목표적인 지향점 자체는 같지만 그 전에 파트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사비로 가기 위해서 절정으로 치닫는 빌드업이잖아요. 근데 브릿지의 빌드업 자체는 절정으로 치닫는 빌드업은 아닙니다. 그냥 사비의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대중적이고 멜로디컨 뭐 그런 멜로디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힙한 드롭비트가 나오면서 뭐 인스트루먼트 적으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비가 나오든지 어쨌든 집중을 하게 되는 목표 지향점은 사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지만은 사비의 멜로디가 나온다는 거에서는 같지만은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로도 끼어 맞췄을 때 어떤 진행을 하든지 간에 래핑을 하면서 클라이막스 진행을 하든 아니면 악기 사운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든 아니면 SM 특유의 서정적으로 나 부드러운 여자야 나 부드러운 남자야 그런 뭔가 씬스가 깔리면서 씬스 주도로 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갔다가 갑자기 또 힙하고 강하게 그런 분위기로 가는 뭐 분위기 전환이든 간에 사비의 도입 멜로디 진행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게 빠바빠빠빠빠빠 이게 계속 깨닫는 게 그 멜로디가 그 한 소절의 그 멜로디가 뒤로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있는 거를 연결하는 거를 이끌어 당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뽑았어요. 그 멜로디를 탑라인을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이 작곡가 분이 제가 아까 네 분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탑라인을 누가 작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그 부분 박수 진짜 기립박수입니다. 빠라빠빠라빠라빠 미치겠습니다. 진짜 졸라 좋아요. 그게 SM이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세계관에 들어갔을 때도 노래 자체가 뭐 그냥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봤던 스파이시 뮤직비디오의 배경을 생각하지 말고 걸스나 뭐 넥스트 레벨이나 세비지에서의 배경을 한번 넣어보고 이 노래를 틀어본다고 생각해봤을 때 안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음악적으로는 광야에서 했던 음악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영한 느낌을 줬는데 그 영한 느낌과 발랄한 느낌이라는 거는 비주얼적으로 줬다는 걸 다시 한번 거기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왜냐? 어쨌든 일렉트로닉 댄스 다이내믹한 비트와 그리고 멜로디컬한 진행도 어떻게 보면 에스파가 잘하는 거거든요. 에스파 노래 중에서 멜로디컬한 노래 저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되게 멜로디 좋은 노래 많다고 생각해요. 세비지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스도 멜로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 가져오면서 우리 세계관만 벗어나자. 일단은 박수예요. 진짜 좋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 도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같아요. 에스파가 앨범이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뉴스팝을 통해서 3월인가요? 3월 말쯤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 5월 앨범 내지 5월에 앨범 내지 머릿속에 각인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5월 8일이라는 거는 저는 기사를 통해서 물론 제가 안 찾아본 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래도 이 메인 화면에 뜨잖아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근데 안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지. 조금만 더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개 곡도 생각보다 차트 순위가 그렇게 높게 찍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차트 아웃이 오히려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 노래가 그렇게 나쁜 노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아니 걸스의 성공개 곡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그 걸스 앨범 성공개 곡도 되게 요정 같은 그 집에 있었던 그 노래 제목이 제 기억에 있는 그 영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의 성공개 곡을 에스파가 원래 발매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에스파가 지금까지 어쨌든 활동적으로 보여준 결은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야를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아예 180도 틀어버린다면은 대중들이 이질적으로 생각할 수는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음악적으로 일단 이 앨범은 가져갔는데 그래서 너무 잘 나온 앨범 같고 너무 SM 3.0 시대의 개막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트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는 좀 홍보가 좀 덜 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도 저는 차트 뭐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은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스파이시 이거는 진짜 최상위권 찍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애도 그럼 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양면적인 매력?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발랄하고 영한 에너지인데 음악적으로는 강한 일렉트로닉 댄스. 솔직히 SM이 제일 잘하고 다른 기획사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악적 장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르도 차트 최상위권에 오랜 기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질성이 많긴 해요. 솔직히 요즘에 힙한 노래들이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2023년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예 끝장판을 보자는 거죠. 일렉트로닉적으로는 힙합적으로 끝장은 뭐 다른 그룹이 보라고 하고 일렉트로닉적으로 끝장판은 아예 그냥 에스파가 SMA 잘하니까 전통적으로 잘하던 거였으니까 아예 보여주자 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성적적으로도 잘 나온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바란다. SM 팬이기도 하고 SM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 SM 영상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게 됩니다. 또 되게 늦게 나와서 몰라한테 요즘에는 10개월이라는 텀 자체가 팬들한테 너무 길죠. 우리 시절의 아이돌들은 원래 1년에 정규 한 장씩 내는 게 보편적이긴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다릴 수는 있는데 저보다 이제 뒷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이돌들이 1년에 하나씩 앨범 내지는 않으니까 1년에 두세 개씩 내죠. 미니 앨범 하더라도. 그리고 미니 앨범이잖아. 1년 동안 우리가 10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에스파가 정규 앨범을 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린 것도 아무래도 홍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스파 스파이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지 성공개곡 그 노래 제목이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맞나요? 그 노래도 여러분들이 리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노래도 리뷰를 하는 시간을 이번 주 내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스파 수록곡 중에서 이런 또 강렬한 노래라든지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해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된다면 또 리뷰를 수록곡 리뷰도 하거든요.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